이 엄이라는 게요. 예, 예. 네. 그때는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여신을 보는 거죠. 그렇죠, 여신을 보는 거죠. 이제 부도 내가 받아서 네? 부도 났던 거고. 어? 부도 났던 거요? 예, 이거는 제가 93년도니까. 네. 부도 난 거예요. 뭐 네. 4천만 원. 아니 장사 잘 되셨다고 그랬었잖아요. 왜냐면 갑자기 부도가 나면 어떻게? 아니 그때 네. 이 동대문시장 장사 잘 되고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. 동대문시장 하기 전에 네. 예, 그 국제시장 장사할 때도 그 상들은 엄을 써서 하나도 언제 돈 벌면 엄을 안 쓰는 그게 돼야 돼. 이 엄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이 엄 낸 거 자체가 이거 내면은 한 장에 뭐 천만 원도 그리고 뭐 금액이 무한대거든. 그런데 그때는 충분히 사업을 잘했으니까 했는데 그게 하건이입니다. 예,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엄을 낸 게 또 금융실명제. 금융실명제 할 때 그때가 시작이 됐죠. 맞아요. 그러니 그때 부도도 많이 날 그 쯤이었었습니다. 제가 이제 받은 엄이 부도나고 이러니까 저도 이제 교환 날짜에 돈을 이제 맞추고 하지 않겠어요? 그렇죠. 준비를 하고 하는데 뭐 그래서 연쇄 부도 난 거죠. 아, 예, 연쇄... 터지고 계속 터진 거구나. 예, 그게 참 그래가지고 93년 11월 23일 그때 그 기억도 지금도 생생하네. 아, 정확히 날짜도 기억하고 네. 23일. 근데 한 번 또 이게 성공을 맛본 터라 재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그러니까. 것 같아요. 이게 오히려 부도 나고 난 뒤에 네. 뭔가 생각하게 되고 각오도 새롭게 하게 되고 옛날에 생각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신 거예요 다시? 그래서 자동차 파니까 한 천만 원 주더라고. 자동차를 또 파니까? 네, 자동차. 은행에 예금, 적금은 좀 연한 게 있어요. 예. 예, 그거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. 탈탈 터셨군요. 딱 3천만 원 나와서.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걸? 그래 갖고 2천만 원 주고 브랜드를 또 브랜드 다시. 아까 말씀하셨어 브랜드 맞아 라이센스를 맺은 거야. 그때 그 이미테이션 비슷한 브랜드들이 있었어요. 가령 라는 아니고 베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. 베폴로 그 라이센스 여성복을 내가 잘했으니까 여성복 세타 같은 거 만들면 되겠다 하는 생각들. 지금처럼 이 겨울에 네. 이 폴라하고 반폴라 버네크인데 1년 동안 그 전에 신용이 좋았기 때문에 1년 내 물건을 만들어서 아니 그게 그러니까 매장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때 또? 주로 백화점에 네, 네. 이벤트장이 있어요. 조금 싸게 파는데 에스칼레트 이런 데 오면요 바깥에서 그런데 예, 바깥에서 파는데 입구에 좋은데 그런 곳에서 장사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려요. 산더미 같이 갔던 거. 예. 아,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신 겁니까? 이 운명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요. 라이선싱이 미국하고 또 사이도 좀 안 좋고 저는 중간에 들어갔으니까. 그러니까 1년하고 말았어요. 끝났는데. 그럼 어떻게? 그쵸. 그때 굉장히 낙담이 됐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되겠나. 이거 좀 그래서 브랜드를 찾으려고 뭐 해란이 되죠. 아, 그 폴땡은 이제 그만두고. 예, 이제 폴땡은 1년 하고 끝나고. 브랜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. 하다가. 예, 버스를 타고 갔을 거예요. 높은 데서 보니까 잘 보이겠죠. 예. 보니까 아가 있어요. 그래서 바로 정거장 내려서 내가 가봤죠. 야, 신기하다. 거기서 중간에 버스에서 내렸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. 정말 중요하죠. 제가 그걸 깜짝 놀란 거예요. 그러니까 남자 옷만 있는 거야. 저는 여자 옷 전문인데. 이거 되겠구나. 되겠구나. 그래서 남성복만 있던 크로코 다땡을 여성복 브랜드로 만들기 시작하신 거. 와,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으니까 그러신 거예요. 진짜. 그 확신은 진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? 그 동대문 시장에서 네. 제가 보고 느낀 거야. 저는 국민복을 외쳤거든, 그때. 국민복. 국민들이 입는 옷. 싸고 저렴하면서 품질 좋고. 그러려면은 동네 방방 곳곳에 있어야 된다. 그렇지. 버스 정류장이고 지하철 입구고 뭐 심지어 시장 입구에도 있어야 된다. 그런 다점포 전략을. 다점포 전략. 예. 그렇죠. 매장 자체들이 전부 광고 전략이 예. 되는 거죠. 예. 하여튼 그 당시는 굉장한 결단이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죠. 근데 지금에서야 그렇지만. 그렇죠. 그때 당시. 2007년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은 달성을 하셨다면서요. 그때는 여성복 한 브랜드로 예.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해보지 못했는 3천억이라는.